글로벌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코스피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짚어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을 공급합니다. 다음 달 17일이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입주 물량도 대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자 코스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던 코스피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자 국내 증시도 상승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의 하락 영향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고점 논란을 잠재울 정도의 요인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달 초 정부가 미국에 상장된 중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가안보심사를 단행하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1.60%, 2.31% 내린 3,202.32포인트, 1,031.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 맥스트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늘 전거래일과 동일한 65,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전기전자업종 시총 상위주들이 상반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의 주가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미국 중심의 경기 호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장기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실적뿐 아니라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헬스케어 등의 업종에서 주식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에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하반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17개월 만에 최고치인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2.7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금리는 모두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대출금리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0.05%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전반적 상승,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금리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 2.74%로 한 달 사이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3.75%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외에 집단대출, 보증대출 등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송재창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으로 우대 금리를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리 상승도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자금 대출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조 2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을 늘리고 금리는 연 1.5%로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4조 2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과 1조 원 상당의 손실 보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약 70%인 130만 명에게 지급하고 손실 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 통계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국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량이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걸까요? 아니면 패닉바잉이 주춤한 걸까요?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변화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집계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88,922건입니다. 전월보다 8.8% 감소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5.8%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11.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4.4%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전월보다 10.8%,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8%로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특히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파트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두드러졌는데요.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감소한 데 반해 아파트는 43.5%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이후로 매물 잠김이 심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예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4구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달 2,426건에서 지난달엔 1,824건으로 한 달 새 24%나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가 얼어붙었다라고 표현하기엔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매주 집값이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같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 거래량은 쪼그라든 상황인데 집값은 여전히 강세인데요. 이달 26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에 비해 0.36% 올랐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주택 중위 가격도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8억 9,519만 원인데요. 지난해 8월 기준이 8억 5,3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천만 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도 오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전셋값의 경우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해 오르고 집값을 걷어들인 매물 때문에 기존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면서 한 번 거래됐다 하면 신고가를 기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매매 시장 말고 이제 임대차 시장도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 상황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집계 범위가 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네, 뭐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5월까지는 확정일자 신고가 된 전월세 거래량만을 집계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확정일자 신고 건수에 임대차 신고 건수까지 집계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5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약 6만 8천 건, 확정일자 신고는 13만 2천 건가량입니다. 이는 지난 5월보다 15.5%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6.8% 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전월세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이전 방식대로 집계했을 경우 13만 2천 건인데요. 이는 전달보다는 24%, 지난해보다는 34%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불안한 상황이긴 해요. 하반기 입주 물량 상황을 점검해야 될 텐데 시장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럼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7%가량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하반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7,56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많이 줄었고 최근 5년 평균보다도 27.4% 줄어든 수준입니다. 수도권도 입주 물량이 감소했는데요. 하반기 예정 물량이 96,332가구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9%, 5년 평균보다는 5.4%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난 10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21% 증가했다고 설명했기는 하지만 최근 전세난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공급 물량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송파구의 아파트 증여는 629건으로 전달 82건보다 7.7배나 급증했습니다. 2013년 1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작년 11월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보유세 등 세금 강화를 우려해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IT 기업과의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어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내년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에 5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전기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 구축한다며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중심 급속 충전기 12,000개소 이상, 생활권 중심 완속 충전기 50만 기 이상 등의 구체적인 구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울러 공공 급속 충전기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2024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 민간 IT 기업과의 업무 협약에도 나서며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맨 모빌리티는 각각 내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8월 말부터 충전소 고장 제보와 상태 표출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기업은 충전기 위치 탐색 및 최적 경로 안내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앞으로 환경부가 운영하는 충전기에 스마트 결제 서비스를 연동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며 미래차 대중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주지와 직장,
부분에 저속 충전기를 많이 그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가장 원하는 곳에다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년 후년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퍼질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쌍용 자동차 매각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인수 의향서 제출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접수 마지막 날 연매출 5조 원의 SM그룹이 인수전에 깜짝 등판하기도 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초 2파전으로 예상됐던 쌍용 자동차 인수전이 SM그룹의 깜짝 등판으로 3파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쌍용차 인수 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SM그룹과 하 오토모티브 홀딩스, 에디슨 모터스, K-POP 모터스 등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M그룹은 이날 오후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 회계법인에 인수 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SM그룹은 재계순위 38위로 자산 규모가 10조 원에 달합니다. 연매출만 5조 이상으로 그간 거론된 여러 인수 후보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계열사는 대한상선과 대한해운,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등 해운과 제조, 건설 등입니다.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인수 참여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가 성사될 경우 자동차 업계의 판도가 새롭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용이 현재 개발해서 출시하고자 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 모델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쌍용차 인수 자금은 3,900억 규모의 공익채권 포함 약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의 한영은 오는 9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까지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지어 11월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주요국에서 친환경차 수요가 늘어나며 2분기 승용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7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과 수출 대수가 각각 71.9%와 50.3%씩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분기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입니다. 친환경차, 대형, 또 중형차 수출이 두루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친환경차 수출액은 2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3.3%나 늘어나며 전체 승용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수입액은 19억 7천만 달러로 201.3%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지난 1분기에 이어 올 2분기에도 세계 1위의 출하량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삼성전자가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1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2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21.7%보다는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좋은 실적을 기록한 샤오미는 2위에, 또 애플은 출하량이 줄어들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백화점과 또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대상으로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이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1%가 넘게 늘었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2.9포인트로 전월보다 1.6%가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늘어나며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늘어났고 2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며 관공업 생산도 2.2%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의복 등에서 판매가 늘며 전월 대비 1.4%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최근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50mm로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시작되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다가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 해안은 내일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남부 내륙도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좀 나아질까 기대되실 텐데요. 내리는 시간이 짧고 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폭염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울진은 저녁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32도, 강릉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고 부산은 저녁에 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 35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이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